한국에 남자친구가 왔다 가면 너무 변해버려 못 살겠다는 해외 여성들이 많습니다. 잠깐 여행만 왔다가도 완전히 한국화되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스타 팔로워 233만을 가진 영국 유명 인플루언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어떻게 변했길래 이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영국 유명 래퍼 센트러 씨. 영국을 대표하는 래퍼인 그는 BTS 정국과도 협업한 경험이 있는데요. 2015년에 래퍼로 데뷔한 센트럴 씨는 2020년 싱글 데이 인 더 라이프를 발매하고 전통의 UK 힙합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후 지금까지 수직 상승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릴베베와 합작한 싱글 밴드 포 밴드가 공개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1255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센트럴 씨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뭔가에 중독된 것 같은 행동을 해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라면 중독입니다.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센트럴 씨의 신라면 사랑은 유독 특별했는데요. 그가 내한했던 당시 찍힌 사진들을 보면 길거리, 공원, 심지어 자동차 안, 호텔 엘리베이터까지 신라면 용기를 항상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당시 센트럴 씨의 SNS에는 TV를 보면서도 신라면을 먹는 모습부터 면만 먹어도 맛있다며 냄비에 면을 끓여 국물 없이 신라면을 비빔면처럼 먹는 모습까지 걸신이라도 들린 듯 끊임없이 라면을 먹는 먹방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그는 심지어 클럽에 가서도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지도 않고 신라면에 시선을 집중한 채 라면만 먹었습니다. 힙합음악 웹진 힙합플레이어 촬영을 갔을 땐 아예 신라면을 들고 화보를 찍기도 했죠. 이를 본 해외 팬들은 그가 신라면 광고 모델이라도 된줄 알았다며 놀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뒷광고가 아닌지 의심받는 줄도 모르고 그는 능숙해 보이는 젓가락질로 긴 면발을 높이 들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라면 사랑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도 여자친구 집에 방문할 때도 신라면을 꼭 챙겨간다는데요. 그의 비틀린 한국 라면에 대한 집착과 광기는 정도를 이미 넘어 멈출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라면을 많이 먹는지 이제 여자친구는 라면 포장만 봐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정도라고 하는데요.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라면과 냉장고를 열어도 라면과 함께 먹을 재료들밖에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저녁 식사로 파스타를 준비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려고 꺼내두었는데요. 그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컵라면에 물을 붓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파게티면 한 입, 신라면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면서 좋은 조합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팬들 역시 그가 한국라면에 중독되어 돌아버린 게 아닌지 욕을 할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팬들까지 세뇌당하듯 점점 신라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센트럴 씨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글로벌 스타들과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신라면, 먹방과 신라면을 이용한 각종 요리법 등을 선보이며 신라면이 해외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신라면은 외국인들이 먹기에 엄청 매운 라면입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못 먹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몰라서 못 먹었을 뿐 한식의 유행에 따라 매운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다 보니 이제 점점 더 매운 걸더잘 먹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워서 괴롭지만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말. 한국 라면은 한번 먹어보면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나 봅니다. 매일매일 먹다 지친 외국인들은 이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데서 멈추지 않고 라면 볶음밥, 라면 계란찜 등 라면으로 내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라면을 사용해 여러 요리 먹방을 업로드하면서 K라면의 매력에 푹 매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밴드인 UMO는 멤버들이 모두 신라면 열혈 팬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광기는 음악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앨범 타이틀 공명이 신라면일 정도니까요. 현재 농심은 활발한 라면 수출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유럽 판매 법인 설립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수출이 많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죠. 해외에서 라면의 인기에는 불닭볶음면이 빠질 수 없습니다. 불닭볶음면 오픈런이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역시나 라면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명동으로 달려간다는데요. 명동에 있는 너구리의 라면 가게 체험 매장에 너구리 캐릭터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면
한국인들에게도 생소한 수많은 종류의 라면들과 양배추, 파, 양파, 숙주, 떡, 어묵 등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 셀프바와 라면 기계가 있습니다. 라면을 하나 선택한 뒤 셀프바에서 토핑을 직접 올리고 직원이 기계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엔 라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아플다투어 매장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라면은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다. 이번 여행에서 다 먹고 가는 게 목표다. 자파게티를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엔 검은 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난생 처음 먹어본 맛이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번 가족 친구들 선물은 모두 자파게티로 정했다. 여행 중에는 한식을 맛봐야 해서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돌아갈 예정이다. 미국에선 이렇게 다양한 라면을 구경도 할 수 없었다. 평소 신라면을 많이 먹었는데 한국 신라면이 더 매운 것 같다. 한국식 매운맛은 더 맛있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다. 단순한 컵라면일 뿐인데 국물은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더 깊은 매운맛을 느꼈다. 집에서는 대충 끓여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기계가 정확하게 요리해주니 매우 좋았다. 팬데믹 동안 하루 종일 라면 3팩에 계란 2, 3개, 치즈를 듬뿍 얹어 먹었어요. 이제 건강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라면이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계란, 어묵, 떡을 꼭 추가하세요. 당신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라면 라이브러리 가보세요. 일찍 가는 게 좋을 겁니다. 독일 마트에 가면 불닭볶음면이 품절이라 늘 오픈할 때 가서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는 천국과도 같네요. 라면이 매우 다양하고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계란이랑 야채를 추가했는데 정말 비싼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좋아한다. 한국 라면 때문에 매운 음식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다. 호텔에서 먹으면 컵라면 뿐인데 여기서는 끓인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게 바로 K-드라마 주인공처럼 먹는 법이라며 즐거운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한국 라면을 좋아해서 방문한다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의 인기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가운데 최근 한 한국인의 집 내부 영상이 공개되자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진 유리창, 곰팡이와 빗물을 막고자 덥지덥지 붙여진 벽지, 청테이프로 이어붙인 가구와 씻을 곳도 없는 허름한 화장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상상조차 안 되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였고 6.25 전쟁 정전 이후 이곳에서만 수십 년을 생활해왔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피부암을 앓고 있음에도 화장실에서 씻을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고 한 달에 두 번 목욕 차가우는 시간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단 하나, 일상생활이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제대로 된 화장실만이라도 갖추는 게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염원이 통했을까요? 이에 한 한국인들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려 정전 71년 만에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오게 된 순간이었죠. 이 한국인들은 매년 지옥 같은 여름을 보냈을 그를 위해 가장 시급한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며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참전용사는 수십 년 동안 바래온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미라클 코리안.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선 이 한국인들을 기적이라 칭합니다. 이들은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게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였고 당시 70년 만에 찾아온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대서특필된 적도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생활비, 물품, 금전, 의료 지원 등 다방면의 후원 행보를 보이며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는 소수의 인원이 모인 소규모 기업으로 접자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후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오늘 저희 채널을 통해 인프레쉬의 후원 행보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티셔츠와 볼캡은 일상 속에서 무난히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과 함께 싱즈 투 리멤버라는 문구를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있으며 태극기와 공유기호 등 역사적인 상징을 넣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이 되며 참여한 모든 한국인들의 성함으로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지춘수, 전수연, 유정순, 전미영 등 평범한 한국인들이 모여 기적을 창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인프레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도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 기업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